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리고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갖 것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어제까지 너무나 단비입니다. 식물이 살아가는 행태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히고 오묘해. 왜냐하면 특히 씨앗이래. 씨앗이 씨앗을 놔두면 싹이 안 트거든요.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비가 내리면 싹이 올라와요. 씨앗 자체로 보면 이것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할리아라는 꽃은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서, 어떤 여왕의 무덤에서 3,000년을 기다렸다가 그 씨앗이 발견한 그 학자가 가져다가 네덜란드에서 심었는데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게 다할리아인데, 다할리아. 3,000년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땅에다 심어놓으니 싹이 난 거예요. 그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3,000년을 가만히 있었는데, 육신을 가진 이 동물 생명체는 그럴 수 없는데, 식물 생명체는 대단한 거예요.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씨앗은 한 개가 떨어지나, 해바라기 그걸 보세요, 해바라기. 한 개가 떨어져서 씨앗이 났는데, 나몇 개인지 안 세어봤는데, 500개는 더 컸죠. 해바라기 하나에 500개는 나올 거야, 아마. 식물 생명은 대단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식물 생명을 보면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죽음도 됐으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딱 살아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이것은 식물 생명을 가리키는 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파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생길 때 생겨난 게 아니고,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오실 때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온 유일한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구약의 성도들을 아무도 생명이 없었죠. 사는 생명만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구약성대 성도는 들어갈 줄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성도가 한순간에 생명을 다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생명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가깝죠? 네, 천국이 가까워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무려 4천년 동안 350가지 예언을 통하여 내가 내려가서 그 죄를 없애겠다 했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었고 가장 큰 확실한 증거로서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지막 최후 통첩이에요. 그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 뭡니까? 사람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몰려서 죽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백성들이 죽어가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너는 장대 위에 높이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세워놔라. 그러면 불뱀,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놨어요.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집집마다. 여기 혹시 독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즉시 그 사람을 꺼내다가 저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금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해독제를 줄 것이 아니고 뭐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찾아보라고요? 귀신 신다라고 하는 소리 무슨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있다고요. 성경에 그 놋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죄로 가득 차버린 그 상태 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능자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 무슨 서양 종교 무슨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육체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제한도 받으셨죠. 그러나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분은 마리아의 몸 속에서 잉태될 때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엄마가 우리를 임신할 때 그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뭐 손을 넣어서 키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키우는 거예요. 유전자 조합을 통해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를 다 하나님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이전에 있었어요. 이거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원문이에요. 그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과거에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로 말미암아 확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로 어이구 사망 이길 수 없는 생명을 누가 가졌냐 이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이시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네. 내 안에 계시니가 누구냐 이거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구약의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님이 피가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피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활 후에 승천 후에 하늘의 광경을 통하여 확실히 알았어요. 거기에 보좌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보낼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는 흠없는 재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절대 권능자요 창조주요 전능자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려면 첫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신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전능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보호를 받아. 악한 자가 해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의 마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아니 12장 30절에 마귀라. 16장 11절에 보도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임금인 악한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지배자로 있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8절입니다.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놈이 건드려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마귀를 심판하실 전능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건드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시겠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가둬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영은 볼 수 없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가서 영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그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환영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주여 전능자이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초광속으로 주님으로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귀신이 우리를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귀신들이 세다고 하지만 귀신들 위에 창조자는 있는 거예요. 귀신 피조물이에요. 귀신들을 심판하실 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3장. 22절. 귀신들은 천사들이죠.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죠. 선한 천사는 지금 하나님께 3분의 2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구 속에서 이
이 보좌를 자기가 만들어서 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왕을 하며 귀신들을 음부의 문들을 통해 보내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속이고 꼬이고 지옥에 끌고 내려가려고 현안이 되어 있죠. 자, 3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게 바로 하늘 우편에 계신다는 건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왕노릇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지 맘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분은 전능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지킬 줄을 믿습니다. 내 죽음을 그가 주관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은 오직 누구만 주관하느냐?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주관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땅에 떨어뜨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절대 안 죽어요 우리. 자, 오늘 히브리서 2장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우리들은 혈과 육이 있다는 거죠. 그분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이게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사람이 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은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데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셨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멸했느냐? 이렇게 멸한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합니다? 누구에 속합니까? 마귀에 속하여. 요한계시록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여. 로마서 1장 23절에 죄를 쌓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럼 예수님을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못 죽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일 수는 있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못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 영적 법칙이에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죄 없는 자에게 적용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실 때까지
있다가 결국에 구원의 교회를 못 받으면 허락을 해서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탄 마귀를 죽여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불법으로 쓴 겁니다. 죽이지 못할 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날 박탈을 당했습니다. 왜?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어요. 왜? 불법을 저지렀기 때문에 뺏어버렸어요.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단 한 사람이 음부에 들어갔는데 나온 사람이 있냐고요? 못 나와요. 누가 보면 16장에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나 좀 나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물 한 방울만 있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면 좋겠다. 불 가운데 고통을 받으니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이 고통을 면해봤으면 좋겠다.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밖에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음부에 들어가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로 쳐서 음부를 가두는 마귀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박탈시키고 음부의 열쇠와 사망의 열쇠를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줬는데 불법을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혹시 그를 음부에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사망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네들이 가둬도 끌고 나와버리면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저 사람이니까 내가 죽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마귀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의 100% 하나님이셨던 거죠. 사람은 혹시 죽여도요 못 살아납니다.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죽여버리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죽었지만 사람만 생명만 가지고 있다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람 생명이 하나님 생명. 그래서 하나님 생명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과 음부 열쇠까지 뺏어갔어요. 주님이. 그러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음부에 가둬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것은 마귀를 때려잡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우리 인류로 보면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에 죽는 것이고, 아시겠죠? 대성물을 죽는 거지만, 마귀 편에 보면요, 마귀가, 오, 사람이구나, 예수님. 저거, 똥 먹고 살고, 똥 싸고 살구나. 아이고, 저거, 없애버리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없어지겠지. 착각한 거지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싹쓴 사망 권세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가 된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은 마귀를 없앨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 수를 모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신 지혜의 왕이니까 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분의 지혜는
마귀를 뛰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지혜롭지만 마귀 얼마나 뱀이 교활하고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피조물 가운데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마귀는 그걸 몰란 거죠. 예수님 죽이면 구원자가 없어지겠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인 걸 한 거예요.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얼씨 부족하나 이 메시아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속았어요 마귀가. 마귀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그 지혜가 한량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제 히브리서 이제 여기까지 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목적이 뭐냐? 당신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통하여 마귀가 꼴로 먹는 거죠. 아니 너무 여기는 죽여버리면 끝나겠네. 왜? 이 땅에 사람치고 자기의 소화에 없는 사람 없는데 아담의 이에 모든 사람 다 소화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만 없애버리면 끝낸 줄 아는 거죠. 근데 지가 죽을 줄 모르는 거죠. 사망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15절 또 예수님이 혈과 육을 사람이 되신 이유는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노아족에 풀어주어서 해방시키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함부로 죽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특히 어떤 사람은 더 안 죽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진 자는 더 안 죽어요. 못 죽입니다. 이 사망권세.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안 죽여요. 왜?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요. 굶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죽기를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굶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음식을 얻어 살려줘요, 하나님이.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요,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살곤 합니다. 그러면 사명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못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할 일이 있으시니까. 나를 통하여. 반드시 유지원합니다.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한 분 전능자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나를 모아시는데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요것만 우리가 알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굶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살리십니다. 음식 안 먹어도 사실 안 먹어도요. 사는 것처럼 살려주버려요. 그래서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주관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셔서 사망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되기를. 질병에 걸려도 절대 안 죽어요. 암병 할아버지가 돼도 암병 10기가 돼도 안 죽어요. 왜? 전능자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내 주 하나님 예수님만 나 예수님 증거할래요. 이 예수님을 내가 증거해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할래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전능자로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내 목숨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건드릴 수 없으며 음부의 세력도 건드릴 수 없고 질병도 우리의 목숨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살아감으로 이 땅에 예수님 전능자가 왜 왔다 갔는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